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또 주님께서 전도할 문을 계속 열어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3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쓴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측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여기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빈들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빈들에서라는 말은 4절에서도 광야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광야란 말과 빈들이란 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속에서 그 빈들, 광야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관해서 좀 포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광야가 없었습니다. 성경 처음 시작은 동산으로 시작이 됩니다. 동산 하면은 모든 것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생에 광야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광야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광야가 필요하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광야가 성경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동산 하면은 좀 모든 것이 좀 풍부하게 느껴지잖아요. 그 광야 하면은 쓸쓸하고 황량하고 그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좀 무섭고 살벌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처음 만드셨을 때 범죄하기 전에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에 광야가 주어지게 됐고 또 성경에서는 그 인생살이를 또 광야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왜 광야가 필요한지 우리 광야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7편부터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누가복음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107편 4절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기 시편 107편 1절 2절 3절에서는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사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주님 품에 모으시는 걸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예를 드셨는데요. 4절에서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여도다. 이 말씀이 구원 받기 전에 우리 모습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이 세상이 현대인들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은 광야라는 겁니다. 아무리 문명을 발달시키고 오락을 발달시키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어디까지나 광야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이 세상이 광야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구원받기가 수월한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인생들은 광야 사막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 생각하면은 광야 사막 떠오르면은 떠올리면은 고생이 생각나잖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모든 인생은 광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광야는 고생이 있는 곳이고 여기 추리고 목마름으로 그 말대로 먹을 물이 없고 양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고 표현했습니다. 광야는 사막은 메마르고 삭막합니다. 그게 신기루가 있는 곳입니다. 뭔가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잠시 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신기루에 불과한 겁니다. 인생에서 그 무엇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잠시 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 불병과 정갈이 있다고 성경에도 말씀했는데요. 이 세상은 참 위험한 곳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세상인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쉴 곳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정말 광야하고 사막길이고 거기에는 참된 안식도 없고 거기에는 영혼의 양식도 없고 그리고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여도다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허물을 깨달은 사람, 이 세상이 자기의 영구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6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누가 하나님 품에 들어오냐 하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갈 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아주 고달프고 힘들고 그래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큰 모순에 부딪히고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고 이제 그 질병이 오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엄청난 문제들이 생길 때 그때 제정신이 돌아와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래서 인생에게 근심이 필요한 겁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말씀대로 인생에게 고생과 슬픔과 수고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본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말하는 것과 부르짖는 건 다르죠. 부르짖는 데는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정말 전심으로 찾고 찾는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셔도다. 시편 18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광야 사막과 성은 완전히 대조적이고 다릅니다. 성은 거기에는 안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있고 거기에는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 속에 참된 교제가 있고 그 속에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광야라는 걸 확실히 깨닫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가 자신의 산성이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이제 여기서는 거할 성에 이르렀다는 말하고 유사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영원히 안전한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어두고 이사야 26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그날에 이사야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그게가 바로 안전지대고 견고한 성읍이라는 겁니다.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그래 그 속에 들어온 사람은 안전지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편 107편에 말한 대로 이 세상이 광야 사막길인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안식과 만족이 없다는 걸 참으로 깨닫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성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구할성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해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일종의 성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교회도 준비됐고 그래서 광야와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지만은 교회는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잖아요.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서 잘 연결돼서 밀접하게 따라가면 거기가 안전한 것입니다. 또 장차 우리를 위해서는 영원한 천성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놀라운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실제로 멸망에서 건진받은 사람, 그리고 안전지대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참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인생의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광야는 필연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리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이제 구원을 받았어도 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성경에서 통과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광야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아가서 3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 3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잡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람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저 시골에 살고 있는 술람 여인은 구원받은 성도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시골 총구석에 살고 있는 그 술람 여인과 왕궁에 살고 있는 솔로몬과 사람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가마를 보내서 술람 여인을 태워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을 여기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술람 여인이 있는 곳과 솔로몬이 있는 예루살렘은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래서 가마를 보내서 술람 여인을 태우고 오는 과정인데요. 평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6절에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장사꾼, 장사에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거친 들이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은이라.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 둘리 둘러섰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잡느니라.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솔로몬이 있는 곳까지 오기 위해서는 여기 말한 대로 거친 들을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밤의 두려움도 통과해야 됐던 겁니다. 그처럼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와 사랑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까지 가는 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거친 들, 거친 광야가 있고 그리고 밤에 두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죠. 인생의 밤을 통과하고 밤에 두려움, 목숨이 대한 것도 통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주님이 계신 세계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솔로몬이 위험할까 봐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 싸움에 익숙한 용사 중에 용사를 이제 보내서 솔로몬 그 가마를 둘러싸게 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기는 하되 거친 들은 통과하고 밤의 두려움은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해놨냐 하면은 주님과 사랑관계가 이루어지고 천국 갈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들은 인생에서 통과를 해야 되고 인생의 밤도 통과해야 되고 밤의 두려움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은 넉넉히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가서 8장에 보시겠습니다. 8장 5절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여기에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여기에 사랑이란 말이 나와 있고 의지가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기대고 그러니까 순남여인에게는 뭐가 있냐 하면은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고. 올라가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친 들이 있고 밤이 있고 그리고 밤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전도서 11장에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구원을 받아서도 캄캄한 날은 옵니다. 광야는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광야를 꼭 주셔야 되는 건가요? 광야는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왜 그것이 꼭 있어야 될까요? 성경 신명기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31절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말씀에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가셨는데 그렇지만은 그들은 광야를 통과했던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람 여인이 솔로몬 있는 곳까지 올 때도 거친 들을 통과하고 밤의 두려움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 가마 타고 가는 것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길도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 가마가 마차식으로 생겼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마차. 그러니까 얼마나 들그럭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 있는 곳까지 가는 길이 참 험악한 길이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솔로몬에 대한 확실한 신앙 그게 없으면은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게 통과될 때 속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가셨지만은 그들은 광야는 통과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가 있어야 될 기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낮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스스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일부러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있는 곳까지 가는 거기에도 거친 들을 통과해야 되고 밤의 두려움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의도적으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것이 필요했느냐? 항상 앞에 나오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겁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13절에도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핵심이 뭔지 알 수 있죠?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 받을 때도 인생이 낮아져야만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시편 116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낮게 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도 우리가 낮아져서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왜 광야가 필요하냐 하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느니라. 그래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낮추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는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래 되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광야 생활의 핵심은 일단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면 정말 낮아져야만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하게 하시면서 계속 낮추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천국 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닭과 자신을 연결시켜 놓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닭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세 번 부인하고 나중에 이제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닭이 울잖아요. 그죠? 성경에 이스라엘이 닭고기 먹었다는 말도 있는데요. 닭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어디 가든 간에 새벽만 되면 뭐가 옵니까? 닭이 꼭 끼어하고 울잖아요. 그럼 뭐 생각날까요? 조금 교만해지고 싶어도 자기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한 게 생각이 나고 또 주님이 자신에게 큰 은혜 베푸는 것이 생각이 나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생 동안 닭오른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니까 베드로 사도가 앞장서서 일한다 할지라도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이 닭을 연결시켜 놓은 것은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자꾸 낮추게 하려고 닭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왜 바울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연결시켜 놨냐 하면은 그렇게 해야만 바울사도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 팡세를 쓴 파스칼 아시죠? 그 사람은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파스칼이 유명세를 탈 때 허리띠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 못을 쭉 박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칭찬해주고 하면은 그게 옆구리를 때렸다 그러잖아요. 확 때리면 정신차리라고, 소꼬리병 기타지 말으라고, 교만하면 죽는다고. 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이 무조건 형통하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면은 주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님께서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말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 말씀한 대로 낮추시며 그것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주시는 또 한 가지 기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7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을 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는 파라오 왕을 섬겼습니다. 파라오 왕은 마귀의 그림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는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주제를 파악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자신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광야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계속 깨닫게 해주려는 기본적인 것이 그겁니다.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는 그것이 사탄의 길인 겁니다. 사탄이 왜 생겼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를 깨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위고 피조물은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과 비길이라 동등이잖아요.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위치를 이탈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자기 영역을 구축하려는 것 때문에 마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꼭 도덕적인 죄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작은 사탄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가 인생의 주장자가 되어서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살 수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볼 때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든 세계 속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고 우리는 인생뿐이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기대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 생활의 아주 핵심 목적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광야가 필요하느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계속 하는 가운데서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는 걸 계속 배우는 겁니다. 낮추는 것을. 인생이 원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축복인 겁니다.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되면요 얼마나 금방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머리가 IQ가 무한대시니까 적절한 경계를 시켜놔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놨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대도록 하는 걸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지은 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성경 시편 78편 보시겠습니다. 78편 52절 78편 52절입니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대체로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슬프시게 했습니다.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엎드러진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서 지은 죄로 엎드러진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정의 중에서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60만 명이 넘었는데요. 광야 40년 이후에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인구조사해 보니까 한 60만 명이 넘었는데 한 천 몇백 명 부족합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나와서 그 60만 명 정도가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한 사람 60만 명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이제 20세 안 된 애들이 이제 20세 안 된 사람들이 자랐고 광야 40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60만 명 정도가 돼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광야 40년 생활 중에 60만 명 이상이 이제 엎드려져 죽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신앙 생활에 실패할 수 있는 죄들을 여기에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죽은 이유가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여기에 우상 숭배로 몇 명이 죽었습니까? 3천 명이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잖아요.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밑에서 우상 숭배했던 겁니다. 그처럼 신약 시대의 크리스천들도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에게 어떻게 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냐 하면은 모세가 더디 내려왔잖아요. 더디 내려오니까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것처럼요. 크리스천들 중에도 주님이 늦게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잘못하면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32장 보시겠습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빨리 안 올 거다 이 생각이 들어가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안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처럼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뭘 깎아 세우는 건 안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설마 주님이 빨리 오시랴 빨리는 안 올 거다. 늦게 올 거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빨리 안 오시니까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늦게 올 거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주님이 빨리 올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바쁘게 전도하고 빨리 올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급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빨리 안 올 거다 생각한 마음이 느긋해지면서 세상 계획을 잔뜩 세우고, 그래서 시간 지나가면 마음속에 세상적인 다른 우상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걸 보고 우상 숭배하는 죄로는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전서 봅시다. 10장에 그리고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발람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내준 겁니다. 짝짝꿍하라. 그래서 모압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짝짝꿍하게 된 거예요. 성적으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고 총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하고 짝짝꿍하고 타협해서 성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2만 3천 명이 죽었던 거예요. 총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는 3천 명이 죽고 간음죄 짓고는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간음하는 제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과 짝짝꿍해서 성적으로 죄를 지어서 2만 3천 명이 죽은 것처럼 타협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처럼 주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과 짝하다가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거기에 성경에서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을 했습니다. 그거로 이게 간음죄로 2만 4천 명이 총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죄로는 3천 명, 그리고 여기에 간음죄로는 총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뒤에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이 길로 인해서 길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시험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시험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대다수는 왜 죽었냐 하면은 그 뒤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일본어 번역에는 불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이 내용이 민수기 14장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죄를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 우리를 이 땅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앞에 와서 이제 정탐꾼 열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 둘은 이들은 우리 밥이다 하고 했습니다. 정탐꾼 10명은 우리는 돌아가면 그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 40년 생활 중에서 다 엎드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잡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두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됐습니다. 자, 성경 고린도 전서 10장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죄 아주 끔찍하게 생각이 들죠. 그죠? 자, 우상 숭배죄로 죽었다.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가늠하다가 죽었대. 그럼 이해가 되죠? 주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다. 그것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낙토를 멸시하고 그 하나님은 좋은 걸 주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엎드러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죽은 죄는 원망하는 죄로 거의 다 죽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쉽게 말하면 광야 생활을 하는 건데 구원 확실히 받은 사람 멸망하지는 않지만 신앙생활을 망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망치는 이유가 우상숭배하다 망쳤대. 그런 사람 참 드뭅니다. 그렇잖아요. 뭐 간음죄 짓다가 이렇게 넘어진다든가 뭐 주님을 시험하고 그런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시간 지나가면은 거의 엎드러진 죄가 무슨 죄일까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뭐 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무슨 죄냐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는 천년 문제가 안 되는 죄가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문제가 되는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경험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엎드러졌잖아요. 저도 83년도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참 구원받은 사람들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모이면은 여기가 막 몇 배가 미어터질, 몇 배가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 미어터질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어디 갔냐?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다 붙어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엎드러진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를 통과케 하신 것을 감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천 신앙생활의 기본이 감사인데, 그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는 봉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마음을 낮춰야지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는 것과 감사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마음을 낮추면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이게 낮추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게 낮추는 걸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배우지 못하고, 감사를 배우지 못하니까 불평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은 마음에 틈이 생기니까 마귀가 맹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엎드러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거의 엎드러진 죄를 조사해 보면은 원망, 불평, 이것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다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같은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은, 그럼 그것이 그걸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 시간 지나가면은 그게 엎드러지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더 낮추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는 낮추는 걸 배워야 됩니다. 자꾸 마음을 더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그 한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내가 2세인데 이제 한국 교회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자, 육신적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를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가정은 막 풍요로운 가정도 있고, 또 부모가 또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가정도 있고, 자상한 부모도 있고, 또 엄한 부모도 있고, 또 아주 그 집안이 아주 복잡한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집안도 있고, 여러 종류의 집안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가정에 태어났든 간에 거기에서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생을 살아갈 때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른 마음과 태도 가지고 살아가면 또 주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서 훌륭한 사람으로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환경이 좋아서 또 마음 삐딱하고 이상하면 또 안 좋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거듭나게 했으면은 왜 여기에 거듭나게 했겠냐? 필요하니까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 역사가 나타날 때 필요해서 두신 것이 아니냐? 부모가 쫓아내는 것이 아닌 한에는 나갈 이유가 뭐가 있냐? 그리고 이세로서 좀 어려운 것이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그런 어려운 걸 알고 또 이세들을 도우라고 주님이 또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이유가 있지 않냐 설명을 좀 해줬거든요. 좀 이해를 좀 하더라고요. 우리가 거듭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났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필요해서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을 곳에 있다는 그 생각부터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탄생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탄생, 거듭남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듭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해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는 중에 그 필요해서 거기 두신 겁니다. 그런데 왜 엎드러졌냐 하면은 엎드러진 대다수 죄는 불평하고 원망, 이것이 엎드러지게 하는 중요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낮추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광야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깨닫느냐, 깨닫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깨닫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서입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주셨다. 사람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어디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냐 하면은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왜 광야가 필요하냐 하고 고달픈 것이 필요하냐 하면은 그것이 있어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걸 잘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장자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쓸쓸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야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조선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로다 하고. 여기서요 야곱이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혈연단신 홀로 돌베개 베고 가장 쓸쓸한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로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이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달픈 것을 자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뭘 깨닫냐 하면은 십자가를 깨닫게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이 12절에 말한 대로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나타났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아래를 오르내리는 걸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끝에 바로 이 사다리가 예수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광야에서 십자가를 체험한 겁니다. 하늘에 닿는 사역다리,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데요, 여기에 사역다리는 바로 예수님 가르치는 겁니다. 사역다리는 관계없는 두 곳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어디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냐 하면은 광야 생활 중에서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먹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냐 하면은 인생이 고달플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걸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 뭐가 내려오냐 하면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려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 깨우쳐지냐 하면은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언제 깨달아지냐 하면은 어려울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깨우쳐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인생에서 아주 고달픈 길을 자꾸 엮어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하나씩 깨우쳐지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광야에서 많이 기록했습니다. 고달픈 광야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63편 찾아봅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시편 63편 1절 앞에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에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때가 압살롬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왕위를 찬탈당해서 도망갈 때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고달픈 광야, 여기에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 광야에서,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 깊은 곳에서 옥중 소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존 번전이 전도하다 감옥에 잡혀가서
감옥에 10년 이상 있으면서 거기에서 철륙정 책을 썼잖아요. 인생 광야에서 욥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더 힘차게 생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달픈 광야를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내려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쓸쓸하게 돌베개 메고 잠이 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계시고 거기에서 십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사사리 봤잖아요. 사사리 십자가 환상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게 확실하니까 그 나머지 그 광야길을 하면서 얼마나 시기시각하게 갔겠어요. 두려움 없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체험하냐 하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다 광야를 체험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 왕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는 생활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다 생길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광야는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인생에서 광야는 처음부터 원래부터 코스 속에 있는 거니까 환영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쓸쓸한 광야 그 어두운 밤이 있고 있어요. 그게 올 때 아, 올 것이 왔구나. 주님이 나도 훈련시키는구나. 나도 낮추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감사란 말이 쫙 나오면서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편 136편은 감사장인데 특별히 광야를 통과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주어질 때 그것을 적극 환영하라 그 말입니다.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후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40년 광야를 주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광야 주시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후하게 대접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너무너무 외롭게 될 때 그때를 환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필요해 주셨다고 믿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102편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102편 5절. 나의 탄색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여기 말한 대로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황폐한 곳에 부엉이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자, 그리자니 외로운 참새같이 될 수도 있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광야에 있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당아새같이 되었다.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면은 눈물을 섞어 싸우니 나는 재를 양식같이 마신다. 양식같이 먹는다. 나의 마시면은 눈물을 섞었다. 자, 이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크리스천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축복입니다. 나 징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호세아 2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뺏어가고 난 이후에 그들을 거친 들로 다시 데려간다고, 거친 들에서 다시 말씀한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고달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사랑이었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이 더 있습니다. 여기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이걸 좀 확실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장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만지라.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선지자에서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뭘 얘기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 세례요한이 외친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그가 또 하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전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광야에서 외쳤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세례요한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라. 그걸 말씀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서 그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측경을 평탄케 하라.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참 설교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앞으로 성령 없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회개 없는 구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속죄는 말하는데 거듭남이 없는 속죄,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할 거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 계신 걸 확실히 증거하고 사람이 확실히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정말 중심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실제로 거듭나게 하는 그것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그 사람은 진짜 사람을 회개시키고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께 인도시켰잖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가잖아요. 다른 건 다 속여도 죽은 영혼은 못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플로리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22분입니다. 설교는 8분입니다. 주일날 많이 오라고. 아니, 매주마다 8분 설교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 교회 설교 긴 거 아닙니다. 사실 요즘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길게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더 길게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상으로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잖아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죠? 빈들에 임했잖아요. 유대 종교가들이 있는 거기에 임한 것이 아니고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임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성공의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성공회에서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모라비안 교도가 있는 조그만 모임 뒷자리에 앉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야외 집회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휘트필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임했느냐? 빈들에 임했습니다. 지금도 핍박을 받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진리 전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도 성경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7장에 광야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집트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와 있는 광야 교회. 신약 시대에 정말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 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고, 그래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교회, 주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말씀이 내려오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모이고 거창한 예배의식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회개가 있고 무슨 중생이 벌어지고 사람이 정말 거듭나고 정말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잖아요. 자, 우리 교회가 전도집회 잘해서 구원받아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유대의 종교가들이 있는 거기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참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핍박을 받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빈들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려오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마가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점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사흘 동안 계속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4,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4,000명. 4,000명이 여기에 먹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자, 생선 두 마리, 작은 생선 두 마리로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일곱 광줄이었다.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주님과 광야에서 사흘 동안 계속 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고프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군중들이 와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게 끝까지 있는 사람이 여기 4천 명 있었는데요. 중간에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배고프니까 돌아간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광야인데 광야에서 배도 고프지만 주님과 함께 계속 있었던 사람은 엄청난 기적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생선 두 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고 일곱 광줄이 거두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 하면은 광야에 주님과 함께 같이 있었고 배가 고프지만은 그걸 이기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이 배부르게 먹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정말 깨닫게 주시냐 하면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주님 몸된 교회 성도들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끈질기게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진짜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술 취하기 위해서도 술을 충분히 먹어야만 취해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 임했을 때 누가복음 1장에서는 그가 등장할 때까지 계속 빈들에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그는 빈들에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아갈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우고 같이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구역 모임도 계속 가고 조모임도 계속 가고 뭔가 꾸준히 계속되어지는 그것은 진짜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인스턴트를 좋아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즉흥적인 것을 원하거든요. 순간적인 걸 원하거든요.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 로마서 15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인대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대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도집회도 마찬가지죠. 전도집회도 일주 동안 순서대로 쭉 다 듣고 정말 찾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구원으로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시간 투자를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악세사리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사실이면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여기에 광야에서 배가 고프지만은 거기에서 사흘 동안 끈질기게 주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너무 좋아하지 말고요, 즉흥적인 걸 너무 좋아하지 말고 뭔가 꾸준히 할 생각, 꾸준히 하는 그 속에서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광야를 경험하고 있지만은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면은 광야가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31절에 내가 광야가 되었느냐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일지라도 주님은 광야가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풍성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잖아 광야가 전년 없는 모든 것이 풍성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범죄 때문에 광야가 생겼는데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주님 오시면은 죄의 존재에서 해방이 되고 광야가 전혀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나 같으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는 모래보다 많은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광야가 필요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반드시 낮추는 걸 배워야 되고 주님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이 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 중심으로 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사랑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에게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신비께 복음이 더욱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